자,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먼저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 또는 걱정거리인데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뒤에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지식이 있고 최근에 나온 지식들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지식들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할 만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가 열린 대화,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접근법이 있는데 이거 대단히 추천할 만하고 또 하나가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목소리 듣기 운동 이 두 가지가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시도예요. 이 열린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970년대 핀란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약물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발병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지지망, 가족들의 지지망, 사회적 지지 이런 거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환자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요. 가족들, 또 친척들 중에도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오라고, 친구들 중에도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오라고, 이웃 주민들 중에도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오라고 해서 이런 큰 회의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또 환자는 환자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거냐, 관계망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다 초점을 두는 그런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열린 대화를 시도하는 쪽에서는 처음에는 약을 안 써요. 약 안 쓰고 관계 개선을 먼저 시도를 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약 안 쓰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비로소 약을 써요. 한 2년 내지 3년. 그래서 한 2년 내지 3년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해보면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 약 안 쓰고 지나갔고 약 쓰는 사람은 3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약 안 쓰고도 치료 효과는 전통적인 치료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좋다 이렇게 돼서 핀란드에서 197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이후에 유럽으로 확산되고 미국으로 확산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열린 대화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관심을 가져요. 이거는 열린 대화는 상담실 규모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병원 세팅이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병원 세팅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데 유럽 같은 데에서는 보면은 문화 자체가 마을 회의가 많잖아요.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마을에 해서 다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환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일종의 마을 회의를 하듯이 관계된 사람들 다 와라 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회의를 몇 차례 하고 나면 환자들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이웃 주민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친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환자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이 환자를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열린 대화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병원은 열린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는 병원들이 지금 몇몇 군데 있어요. 서울 쪽에 가면 최근에 제가 신문에 봤더니 용인정신병원이 용인정신병원의 김성수 원장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김성수 선생이라고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용인정신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영국에 1년 유학을 갔다 왔어요. 영국에 가서 이쪽 그 정신재활 쪽을 정신사회재활 쪽을 공부하고 왔는데 그것도 더욱이 이제 당사자주의 쪽 당사자주의 당사자 운동 이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온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아마 자기가 맡은 병동은 우린 열린대화법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용인정신병원 안에 병동 수가 많잖아요. 그 중에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그 김성수 선생이 관장하는 병동이 이제 열린대화를 시도한다고 이제 지금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이제 이후에 성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획기적인
접근법 중에 하나가 열린 대화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접근법이 목소리 듣기 운동. 그 단체 이름은 인터보이스라고 하고 그 운동은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 해요. 뭐냐면 우리가 환청이라고 하는 거를 그쪽에서는 목소리라고 해요. 환청이라 하지 말고 목소리라 하자. 사람들 중에 목소리 듣는 사람이 열에 한 명이다. 라고. 그래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환청을 듣는다는 것만으로 환자라고 하지 마라. 역사상 우리 유명한 위인들, 위인전 보면 환청 들은 사람 수두룩하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수두룩하게 다 환청 들었다. 뭐 하나님 목소리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우리 접근법에서는 환청을 듣는다. 환청 이야기를 하면 치료자들이 거기에 주의를, 관심을 갖지 마라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환청 이야기에 궁금해서, 그래, 환청이 뭐라고 합디까? 어쩝디까? 등등 물으면 환청이 자꾸 더 많아진다. 라고, 그러니까 환청 이야기라면 묵살하고 무시하고 화제를 딴 데로 전환해라. 또 당사자가 환청이 들려서 괴로워서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당사자한테 환청을 무시하라고 가르쳐라. 라고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런데 이 목소리 듣기 운동에서는 그게 아니다. 환청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당사자 스스로도 자기 환청에 귀를 기울여서 환청이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알아먹으려고 그 메시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전문가들도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환청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 환청이 뭐라고 하더냐, 어떻게 하더냐, 환청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환청을 하나의 그냥 인격체처럼 환청을 존중하고 절대로 환청하고 싸우지 말고 환청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환청에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 인터보이스는 네덜란드에서 1980년대에 처음 시작돼서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전 유럽과 미국으로 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 저희 상담센터에서 지금 인터보이스의 그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물어주고 환청하고 망상이 원리가 같아요. 망상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가르침에서는 망상 무시해라. 망상에 대해서 전문가도 관심 가지면 안 되고 환자한테도 관심을 딴 데로 전환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망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봐라. 물어봐라. 망상을 가지고 대화를 해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이제 환청 망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봐주고 대화하고 또 본인도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메시지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 효과가 놀라워요. 석 달 내지 넉 달만 환청과 망상에 관심을 가져주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환청과 망상의 빈도가 뚝 떨어져요. 처음에는 당연히 환청 망상에 관심 가져주면 처음에 환청 망상이 확 늘어요. 확 느는데 석 달 내지 넉 달을 계속 들어주면 빈도가 이전 처음보다도 확 절반 이하로 빈도가 확 줄어들어요. 환청이 들리는 시간, 망상하고 있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어요. 빈도가 줄어들고 또 하나는 내용이 바뀌어요. 내용이 부정적인 것 일색이던 환청과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던 망상이 긍정적인 내용 절반 이상 차지하는 정도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내용들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건 뭐냐? 부정적인 환청은 자기를 욕하고 나무라고 지시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환청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환청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망상도 마찬가지로 망상 안에 있는 인물들이 부정적인 망상은 그 인물들이 다 자기를 해치는 인물들 자기를 공격하는 인물들인데 여기에 긍정적인 요소가 추가되면 이 인물들 사이에 자기 편을 들어주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망상 속에서 자기 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환청과 망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주고 마음껏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게 허용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석 달 내지 넉 달만 지나면 빈도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또 내용이 부정적이던 게 긍정적인 것,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답답한 거는 이런 이제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병원들 입장에서는 병원 단위에서 하기 좋은 게 아까 이야기했던 열린 대화, 오픈 다이얼로그 같은 게 적극 도입해야죠. 또 지금 이야기하는 인터보이스와 같은 이런 지식도 병원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죠. 처음 환자들 활성기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망상 환청을 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안 들어주거든요. 애초에 뭐 어디 가도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상담센터 같은 데에서도 물론 오픈 다이얼로그도 시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상담센터에 있는 인력이 보통 혼자 근무하거나 두 명이거나 상담하기 때문에 오픈 다이얼로그를 상담센터에서 실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좀 인력의 수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네요.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상담센터에서 시도하기 매우 좋은 거는 그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목소리 듣기 운동.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 또는 걱정거리라고 했는데, 오픈 다이얼로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절대로 가족들 면담하거나 할 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병원이나 상담실에 가면 흔히 그렇게 묻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족들의 대답이 어떻게 나간다는 거냐 하면은, 우리 애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애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픈 다이얼로그에서는 애 한 명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각자 각자가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법은 애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애가 망상하고 환청이 있고 생설소라고 하니까 애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오픈 다이얼로그, 열린 대화법에서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다. 엄마하고 애하고의 관계, 아빠하고 애하고의 관계, 가족들 전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 관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오픈 다이얼로그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럼 바로 우리 애가 어쩌고저쩌고 애 문제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라는 건, 어떤 걱정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걱정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하면 우리 애가 이러이렇게 이러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올 거잖아요. 이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그 사람이, 엄마면 엄마인 내가 걱정하는 거고 아빠면 아빠인 내가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뤄야 될 점이 뭐냐면 엄마의 걱정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의 걱정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걱정, 그러면 그 걱정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애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느냐 를 놓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이게 관계의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묻지 말고 어떤 걱정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라 라고 하는 게 오픈 다이얼로그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자 이제 다시 전통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이 보이는 문제 또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걱정거리를 놓고 보자면, 크게 볼 때 우리가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 이렇게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별 진단에 필요한 증상, 이걸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고요. 부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증상 이외의 증상들. 자, 감별 진단에 필요한 증상들이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이 주요 증상에 의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 같으면 예를 들어 다섯 가지 증상이 주요 증상이다. 조울증 같으면 뭐뭐가 조울증의 주요 증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증상 그거에 의해서 진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부수 증상은 우리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 조현병 같으면 환청이 있다, 망상이 있다 이런 게 뭐 주요 증상이지만, 단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간에 일단 수면 장애가 생겨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또는 우울감이 생기고 또는 화가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은 우리가 약방의 감초처럼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이 생기든 동반이 될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죠.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당연히 불안증이 있어요. 조현병 당사자들, 당연히 우울증이 있어요. 당연히 강박장애 증상 어느 정도 있어요. 조현병. 당연히 이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보다 부수 증상이 훨씬 더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단을 내릴 때에는 예를 들어서 망상과 환청이 일정 기간 이상 있다. 그럼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망상 환청은 별거 아니다. 근데 내가 진짜로 괴로운 거는 화가 나서 나 미치겠다. 화가 꽉차 있어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애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불안감 때문에 이유 없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흔히 보면 대인관계 불안 심하잖아요.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 이 심한 불안감 내지는 심한 대인 불안, 사회 불안 아니면 이유 없는 불안, 불안감 때문에 괴로운 경우, 아니면 막 허구한 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심한 우울감 때문에 괴로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증상이 꼭더 중요하고 부수 증상이 덜 중요하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진단을 왜 내리느냐? 그러면 진단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인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약을 쓰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약을 정신병 약으로 쓸 거냐, 항정신병 약을 쓸 거냐, 항조증제를 쓸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주요 증상이 뭔지를 이걸 찾아내는 거지. 자, 우리가 개입할 때는 어차피 주요 증상도 문제고 부수 증상도 문제인데, 가족들도 주요 증상보다는 부수 증상 때문에 더 괴로운 경우도 허다하고요. 애가 뭐 망상 환청이 있는 건 뒷전인데, 그건 뭐 있어도 어쩔 수 없다 치는데, 허구한 날 집에 기물을 다 때려 부수고 뭐 부모를 때리고 해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무서워 못 살겠다 이런 가족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요 증상이 아니라 부수 증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병의 증상이 아닌, 병 자체가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경우도 허다해요. 그 다른 문제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약물 부작용. 이게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약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약만 먹으면 부작용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 부작용이 정말 괴로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상당수 우리 당사자들이 자신의 증상보다는 가족 갈등 때문에 더 괴롭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만 보면 아주 힘들다, 집에서 나오고 싶다, 뭐 이런 애들, 또 부모님이 계속 싸워서 힘들다, 이런 것.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왕따 피해 같은 것, 직장에서의 왕따,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집 밖에 안 나가고, 집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아무것도 갈 데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되고, 친구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괴롭다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뭉뚱그려서 이야기해 뒀는데요.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에 따른 문제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발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병의 증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이제 새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병이라 하거든요. 발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이 증상을 잡겠다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내지는 뭐 또는 외래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왕왕 사회적 붕괴가 초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영못 다니고 자퇴해버리게 된다거나,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을 휴직하거나 아니면 결국 퇴직하게 되거나, 그리고 다른 데 어디 또 알아봐도 마땅히 갈 데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전에 자신이 하던 역할을 못하고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직업적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대인관계 측면에서 이전에 사귀고 알던 친구들하고 자꾸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친구들을 만나고 속이 상하고 애들이 나를 서운하게 대한다,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그 걔들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전의 사회생활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전보다 못해지는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이렇게 사회적 붕괴가 초래가 되다가 보면 종종 심리적 붕괴가 초래가 돼요. 자기 자신의 자아정체감에 손상이 오는 거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런 게 자존심에 상처가 되고 뭐 등등 이렇게 돼서, 아무튼 자아정체감,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이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증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으로 증상을 잡을 수 있지만 사회적 붕괴는 약으로 잡을 길이 없죠. 사회적 붕괴를 치료해주는 약은 없어요. 막아주는 심리적 붕괴가 초래됐을 때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왕왕 우리가 만성 정신질환이라 하거든요.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이건 다 만성정신질환이에요. 만성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치료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린다 하면 우리가 그걸 만성이라고 해요. 2년 안에 깨끗하게 낫는다 하면 우리가 그걸 만성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은 왕왕 치료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기간이 길어지다가 보면은 자동적으로 사회적 붕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리적 붕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생기면 가족분들이나 당사자가 염두에 둬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이냐. 또 사회적 붕괴나 심리적 붕괴가 기시 초래가 되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약만 가지고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다른 노력이 뒷받침돼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사회적 붕괴나 심리적 붕괴는 증상 자체하고는 다르다는 게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병의 후유증이지 병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과 병의 후유증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게 있고 병의 후유증을 막거나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막거나 아니면 후유증이 초래되었다 하면 그것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붕괴나 심리적 붕괴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만성화된 오래된 환자일수록 그래요. 초발일 때 처음 막 발병해서 한 몇 달간 아니면 1년 내지 2년 동안 약으로 증상이 딱 안 잡히면 처음에는 이 증상이 문제가 돼서 본인도 증상 때문에 괴롭고 가족들도 이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쩔쩔매게 되는데 처음에 요거는 1년, 2년, 몇 년간이에요. 근데 뒤에 좀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 상당수의 당사자나 상당수의 가족들이 증상은 이제 별 문제 안 돼요. 당사자도 증상은 이제 웬만큼 견딜만 하고 환청이 약으로 안 떨어져서 계속 들려도 나중에 이제 환청 대하는 법을 스스로가 알아서 니야 짓거려라 나는 그냥 내 할 일 한다 하고 환청이 아무리 뭐라 해도 속도 안 상하고 잘 지내는 당사자들도 많아요. 환청 들으면서도 뭐 별 크게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잘 지내는 당사자도 많고 부모도 당사자의 환청, 망상, 횡설수설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도 나름대로 대처하고 대화하는 요령이 생겨서 큰 문제 없이 그냥 애하고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성화가 되면 될수록 문제가 된 게 바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서 애가 어디 안 나가고 집에만 꼼짝 않고 있다. 도대체 하는 역할이 없다. 뭐 만나는 친구도 없고 뭐 눈 떠도 갈 데도 없고
뭘 하려고 하는 아무런 뭐 의욕이나 의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회적 붕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고, 나아가서는 심리적 붕괴.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 자학하고 자기를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가족들이 때로는 당사자를 완전히 못난이 취급을 하고 허구날 구박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치료라고 하지만, 치료가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치료라는 미명하에서 상처받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 처우에 따른 불쾌감. 자, 병원에 가게 되면은 쉽게 표현하자면 의사나 간호사나 또는 사회복지사, 심리사, 전문가들이 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이 완전 불친절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환자라고 낮춰보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 대접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왕왕 강제 입원 당하거나 하게 되면 흔히 별일 아닌 일로 독방에 따로 감금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주사, 그러니까 액티반 같은 이런 주사들 강제로 맞고 그냥 뻗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직원하고 싸웠다, 간호사하고 싸웠다. 우리가 밖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면 간호사가 잘못한 경우들도 허다해요. 근데 직원하고만 싸웠다 하면 무조건 환자를 독방에 놓고 주사 놓고 이런 식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아주 불쾌한 경험이 되는, 거기에서 받는 상처들,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사회적 낙인, 사회적 편견에 따른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두려워서 자기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숨기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서 또 어떻게 해서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는 경우도 있고,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 불이익당하는 경우들이 취업 장면이나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에서 이제 병이 뭐 있다는 게 밝혀지면 취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죠. 우리나라에 이거는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될 부분들이 꽤 많아요. 법에 정신질환이 있으면 취업이 금지된 직종이,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한 100가지, 100종류쯤 돼요. 직업으로 따지면 수백 종의 직업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취업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물론 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뭐냐면 다 예외조항을 둬놓은 게, 주치의 소견서에 의해서, 주치의가 이 사람이 과거에는 병이 있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병이 상당 부분 호전되어서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약사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뭐 등등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거의 대다수가 병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치의가 이제 소견서를 써주면 되게 돼 있는 거죠. 자동차 면허도 그렇죠. 병이 있으면 일단은 엄청 까다롭죠. 주치의 소견서가 첨부가 돼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보험. 보험이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체크하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게 허다해요. 거의 상당수 대다수 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차 면허 딸 때 솔직하게 이거를 내가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체크해야 되느냐, 과거에 다녔다고 체크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보험에 정신질환 있다고 체크하면 자동차 보험 가입을 안 받아줘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있어도 체크 안 하는 거죠. 그냥 면허 시험 칠 때 체크 안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또 보험 가입할 때도 체크 안 하면 그냥 가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크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보험 같은 경우에 작은 사고면 애초에 조사도 안 해요.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조사 안 해요. 이 사람 정신질환 있나 없나 조사 안 해요. 그런데 단위가 억대가 넘어서면, 단위가 커지면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신과
경력이 있는데 체크를 안 했다면 이제 보험 그 하여 위반이라고 위약이라고 보험금 지급을 안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들이 있죠. 크게 사고 치면 몇 억씩 이렇게 돈이 걸리면은 그런 불이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사회를 바꿔내야 되는 그러니까 법 자체 그런 법을 다 두드려 고쳐서 법 자체에서 차별 조항을 못 두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안 받아주는 일이 없게끔 뭐를 해야 되거든요. 뭐 위헌 소송을 내든 뭘 하든 간에 누군가가 들어서 이걸 다 두드려 부숴야 되는데 지금은 첩첩이 사회적으로 이 장벽이 쳐져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나 종종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죠.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그거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뜬금없이 그전에까지 다른 직종은 이미 다 폐쇄돼 있었어요. 정신질환이 있으면 의사 안 되게 돼 있고 약사 안 되게 돼 있고 간호사 안 되게 돼 있고 뭐 등등 다 안 되게 돼 있었는데 사회복지사는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정신질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사회복지사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신질환이 있으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못한다 라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부하던 정신질환자들이 난리 났죠. 나 이거 대학 때려치워야 되나 이거 자격증도 못 따는데 그래서 이제 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치의가 소견서를 써주면 시험도 응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사회복지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소견서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또 보세요. 사사건건이 법으로 다 막아놓고 주치의 소견서 있으면 된다. 이래 되면은 주치의와 환자, 주치의와 가족의 관계가 완전히 갑을 관계가 되죠. 주치의가 한때 잘 보여야 주치의가 잘 써줄 거잖아요. 주치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주치의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에요. 주치의들 중에는 환자들이나 이 사정을 잘 이해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고려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여건들을 고려해줘서 어떻게든 직장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나 어떻게든 뭐 살아야 안 되겠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환자 편이 돼서 이런 그 뭐 소견서 같은 거 써달라고 할 때 쉽게 쉽게 잘 써주는 주치의도 있고 주치의들 중에는 그거를 죽으라고 안 해주는 주치의들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장애 진단, 장애 등록만 받으려고 해도 뭐 당신은 장애에 해당 안 된다고 소견서 안 써주려는 주치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주치의가 깐깐해서 뭔가 이런 걸 안 해준다면 주치의를 바꾸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급하게 주치의를 바꾸시는 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뭐냐면 무슨 자격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치의가 소견서 안 써주겠다 하면 이제 딴 주치의로 바꿔서 소견 써주는 주치의로 이제 바꿔야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사회적 낙인과 편견, 아직도 상당히 우리 사회의 이 벽이, 높은 벽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죠. 자,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이 겪는 문제는 또는 걱정거리는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요 증상이 더 중요하고 부수 증상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주요 증상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고 주요 증상보다는 때로는 부수 증상이 훨씬 당사자 입장에서 또 가족 입장에서 더 괴로운 경우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증상 자체는 별거 아닌데 증상이 아닌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